자, 여러분, 7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어법 묻는 문제에서 7과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딱두 가지 유형이죠. 첫째, 뭐 있습니까, 여러분? 수동태죠. 수동태란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주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당하다. 주어 어떤 행위를 당하는 개념이란 말이야. 이때 수동태의 동사는 BPP형으로 써주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이 확인할 게 동사 자리를 확인해 줘야 돼. 동사 형태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이해갔니? 자, 그랬을 때 봐봐, 얘들아. 능동태를 주어, 동사, 목적어에 능동태를 수동태로 고치면 목적어를 주어로, 동사는 BPP, 과거부터 써주고요. 주어는 일반적으로 뭘 쓴다 그랬어요, 여러분? by 플러스 목적어를 쓴다 그랬죠. 이해했습니까? 이때 by의 의미가 누구누구에 의해서, 뭐뭐에 의해서. 되겠니? 근데 여러분, 전치사 by가요, 뭐뭐에 의해서 갈땐 by 쓸 필요가 없어. 즉, 다른 전치사 써야 돼. 예를 들어서, 뭐, be, interested in, 무엇무엇에 흥미 있다, 관심 있다. be, 비 커버드 위드 무엇무엇으로 덮여 있다. 자, 비 노운 투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비 노운 에즈 뭐뭐로서 알려지다. 비 노운 포 무엇무엇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여러분 의미가 달라지면 다른 전치사를 써야 한다는 거야. 이해갔어? 일반적인 전치사 뭘 쓰는데? by를 쓰는데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경우도 기억을 해둬야겠죠. be surprised at 무엇무엇으로 인해 놀라다. be pleased with 무엇무엇으로 인해 기뻐하다. 이런 식으로요. 되겠습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능동태는 수동태로 고쳐라. 서술형 나왔을 때 여러분 요거 빼먹는 애들 나쁜 놈의 새끼들. 비동사 빼먹는 새끼들이 있어. 빼먹으면 안 돼. 비동사 정말 중요해. 이해갔어? 이거 꼭 써줘야 돼. 이때 여러분 비동사 왜 중요해? 비동사로 뭘 나타내? 시제를 나타내. 얘가 현재 시제인데 비동사를 뭐 was 써놓고 맞냐 틀냐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이해갔어? 얘가 현재 시제면 비동사도 주에 따라서 is나 뭐 am이나 are로 현재 시제 바꿔줘야겠죠. 자, 능동태가 과거 시제일 때는 was나 were로 해줘야 되고요. 이해갔습니까? 자, 여러분, 비동사 첫째 뭐 확인해 주자? 시제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주어에 따라서 수일치 확인해 줘야겠지? is냐, am이냐, are냐, was냐, were냐. 알겠습니까? 힌트를, 뭐야, 힌트라네. 실수를 많이 한 부분이 이 비동사를 빼먹거나 비동사를 맞지 않게 쓰는 경우 실수를 많이 해. 비동사는 능동태의 동사에 따라서 시제가 결정되고요. 주어에 따라서 단순지, 복수인지, 수일치 해주셔야 되고요. 이해갔어? 꼭 기억하자. 여러분, 수동태의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나 쓰면 되고요. 수동태의 응문은 비동사 앞으로 주어 뒤로 PP. 이해갔니? 수동태가 관련된 문제라면 꼭 주어 뒤에 비동사와 PP 사이를 꼭 확인해줘야 돼. 특히 비동사. 그걸 많이 바꾸네. 두 번째. 동사에 ing가 달려서 의미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쓰였을 때. 우리 예를 가지고 동명사라고 하죠. 즉, 여러분, 동명사는요, 문장에서 누구 자리에? 주어 자리에. 되겠습니까? 상에 주어진 누가 와? 동사가 오겠죠? 이때 동사는 여러분 단수 형태의 동사를 써줘야 돼. 비동사인 경우에는 is, 과거일 때는 was 쓰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주어 비동사 뒤에 동명사.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때 여러분, 명사가 보어 자리오면 주어랑 보는 서로 같아야 돼요. 고로 요 자리는 대부분 추상명사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my hobby, 나의 취미는 is 뭐뭐 하는 것입니다. 뭐 to collect old coin, 오래된 동전을 모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게 뭐냐면요. 이 ing 밑을 쳐놓고 그 쓰임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잘 봐. 주어, 비동사 뒤에 ing가 있어. 어? 선생님 얘랑 모양은 똑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얘는요. 주어가 사람이면 무조건이야. 꼭 사람이 아니어도 움직임을 행할 수 있는 주체, 동체라고 그러죠. 이럴 때 여러분, 이때 BING 어떤 시제? 진행 시제.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얘는 현재 분사예요. 동명사가 아니라.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이랬는데 여러분. 선생님 모르겠어? 동명사가 보호할 때는 주어랑 서로 같다 그랬지. 근데 얘는 얘랑 얘랑 같을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 My hobby is collecting coins. He is collecting coins. 똑같지? 뭐만 빼고? 주어만 빼고. 자, 위에 건 보니까 my hobby, 나의 취미는요, 뭐 하는 거야? 동전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 취미랑 동전 모으는 건 어때 서로? 똑같지? 그러 얘는 여러분 동명사 돼서 보호자료인 거고요. 자, he, 그는 뭐하고 있어요? 모으고 있어요. 뭐를? 동전을. 이해 갔습니까? 그랑 동전 모으는 거랑 똑같아? 아니잖아. 이해 갔어? 아, 이럴 때는 진행시제구나. 요때 ing는 현재 분사구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The class 수업이요. is exciting. 현재 분사는요. 형용사로 쓸 수도 있어요. 형용사로. 뭐뭐 하는, 신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수업이 뭐하다? 신난다. 형용사로 쓰였던 얘기야. 이해갔어? 얘도 여러분 현재 분사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주어 타동사 뒤에 밑줄, 여러분. 동사 뒤에 ing가 왔어. 여기 여러분 밑줄 왔을 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 타동사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 이걸 묻는 문제예요. 뭐뭐 하는 것을 동사하다. 왜? 모든 동사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진 않아요. 그럼 최소 여러분 요 정도는 기억합시다. 메가패스. 다 모르면, 그럼 동사의 앞글자만 따봐, 얘들아. 여기에 해당하면, 아, 얘는 동명사와 되는 거 생각하면 돼. 응? 메가패스, 마인드, 뭐뭐 하는 것을 싫어하다. 인조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마인드 인조이가 여러분.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 기브업, 뭐뭐 하는 것을 포기하다. 어보이드,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 피니쉬, 얘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피니쉬, 끝내다. 뭐뭐 하는 것을 끝내다. 프랙티스, 뭐뭐 하는 것을 연습하다. 스탑, 얘들 시험에 막 정말 많이 나오죠.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되겠습니까? 얘들 뒤에 누가 온다고? 동명사가 목적을 온다고. 이해갔니? 그래서 여러분 동명사는 주어자리, 보어자리, 동사의 목적어자리. 근데 여러분 7과에서 시험범이 이거 여러분 누구 뒤에? 전치사 뒤에 to, at, on, in 전치사 뒤에 동사의 의미, 동사의 성질 때 누가 온다? 역시 동명사가 온다는 거. 왜? 이것도 누구 자리니까? 목적어 자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밑줄이요. 누구 뒤에? 전치사 뒤에 밑줄이 왔어? 아, 여기 동명사냐 동사원형이냐 투부정사 이거 묻는 문제야. 그럼 너희들 뭐 그러면 돼? 동명사를 고르면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뭐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밑줄이 누구들이 있냐 잘 확인해봐. 뭐 묻는 문제인지, 동명사 묻는 문제인지, 수동태 묻는 문제. 그럼 두 개만 꼭 체크해주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여러분 문장에서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본문에서. 자, 그럼 여기 여러분 다이얼로그는요, 뒤에 큰 거밖에 안 나왔거든? 다시 시험 공부할 때 우리 앞에 조그맣게 있는 다이얼로그도 있잖아. 그치?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줘. 자, 봅시다. Hi, Stephanie. 안녕, Stephanie야. What are you? 잘 봐요, 여러분. 요거. A dressed. 특히 여러분, dressed. 너는 왜 옷을 like that? 그따위로, 그것처럼. 선생님 말 이렇게 해도 여러분, 그것처럼. 입고 있니?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시험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봐봐. Be, PP죠. 네가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옷을 입혀진 거잖아, 지금.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라는 거야. 요 드레스를 뭐라고 붙여놓고? 드레싱으로 붙여놓고. 맞냐? 틀리냐? 이런 뜻이야. 네가 옷을 다른 사람 입히는 거야? 네가 옷을 입히는 거야 지금? 아니잖아. 옷이 입혀진 상태란 얘기야. 이해갔어? 그러면 여기에 수동태. 지금 뭐가 왔어 여러분? 과거분사 PP형이 왔어요. 시험에 여러분 ING냐 PP냐 물어봐. 꼭 기억해야 돼. 너 왜 옷 입고 있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야. 왜 옷을 그렇게 입혀진 걸 물은 거야 지금. 되겠어?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like는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런 전치사예요. 그것처럼 너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있니? 그리고 드레스도 정말 중요해요. 이거 PP야. 과거분사 꼭 기억해야 돼요. 요 드레스를 dressing 현재분사로 쳐놓고 맞냐 틀리냐 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I just, 나는 단지 finish 별표.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 메가패스, 마인드, 인조이, 기브업, 피니쉬, 어벤덤, 어보이드, 스탑 뒤에 누가 온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추천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 여러분 practicing이냐 to 뭐니? to practice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해갔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finish 뒤에 밑줄이 오면 to 부정사냐 동명사 묻는 문제예요. 되겠습니까? finish는 뒤에 누구를?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 꼭 기억하자. 자, 나는 방금 뭐 했대? 끝마칠 때 뭐 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을. for the school play. 여러분 play는 여러분 자 여러분 play는요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죠. 우리 동사로 쓰면 뭐 놀이를 하다, 놀다, 피아노는 연주하다, 뭐 공연하다 뜻이 되게 많아요. 근데 명사로 쓰면 연극, 뭐 희극, 역할. 여기서 여러분 명사 자리니까 여러분 플레이가 연극이란 뜻을 쓰였죠 여러분. 연극, 플레이의 의미 기억해 둡시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문장에서 What is it? 그것을 is called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연극이 되겠죠? 그것이 여러분 뭐라고 불려지니? called의 네모 별표.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 이때에서 여러분 연극이거든요? 연극이 부르는 거야? 불려지는 거야?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써요 여러분? BPP 수동태 온 거잖아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기도 여러분 이걸 calling ing를 써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밑줄이요 동사 ing나 pp에 와 있어. 그럼 두 가지 확인하면 돼. 동명사냐 현재분사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요것만 떠올려줘. 알겠습니까? 제발. 자 여러분 it's called 역시 밑에도 수동태 나왔지. it's called. it는 it 이제 줄임말이니까요. 그것은 불려집니다. stone soup 영국 대목이죠. It's about, 그것은요, about은 뭐뭐에 관한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clever young man. 근데 clever는 영리한 이런 뜻이죠. 영리한 젊은 남자와 그리고 a silly old lady, 어리석은 노부인에 관한 것입니다.
silly, 어리석은. Oh, you must be. 자, 여기 must be 여러분, must 별표. 자, 여러분, 시험 문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위에 쓰인, 밑줄 친, 뭐, must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동사 must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무를 나타내죠.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 때는 have to랑 같은 말이죠. 강한 의무예요. 뭐뭐 해야만 한다. 두 번째, 강한 추측을 나타냅니다. 추측. 뭐뭐임에 틀림없다. 세 번째 여러분, must가요. 낫과 함께 쓰였을 때 must not 동사원에 가면요. 강한 금지야.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생각을 해봐. You must be very busy then. 그럼 너는 여러분 바빠야만 한다? 바빠서는 안 된다? 바쁨에 틀림없다. 뭐가 잘 어울리겠어? 그렇지. 그것은 여러분 강한 추측이에요. 너는 바쁨에 틀림없구나. 그래서 네가 Can I turn the writing paper in after 여러분 turn in 소연아 turn in 뜻이 뭐였지? 그렇지 turn in 제출하다 이거 무슨 동사야? 이어 동사야 자, 선생님 이어 동사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 여러 번 나와서 그래요 타동사와 부사가 만나서 하나의 타동사 구가 될 때 목적어의 위치는 요게 여러분 하나의 동사니까 얘들 뒤에 목적어 올 수도 있고요 근데 목적어 중에 부사가 중요해? 목적어 더 중요하잖아 부사보다 그치? 여러분 동사와 부사 사이에 목적어를 쓸 수도 있다 단! 주의할 거 여러분 목적어가 뭐일 때는 대명사일 때는 동사와 부사 사이에만 써줘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문장은요 turn in the writing paper에도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즉 turn in을 요 앞으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turn in 제출하다 자 여러분 in 별표 한 100개 주세요 100개 요 자리에 여러분 on이나 off나 into나 다른 걸 써놓고 맞냐 틀리냐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빈칸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때 이는 전치사가 아니에요. 부사예요. turn in, 제출하다. 선생님이 첫 번째 시험 100%겠어. turn in. 그리고 여러분 위에 dressed. 내가 라면 100%인데 너 선생님 100% 아닐 수도 있어요. dress도 중요하고요. finished의 동명사 꼭 기억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turn in. 무엇을 제출하다. in 꼭 중요해. 자, I'm afraid 유감이야. 뭐가? 네가 할 수 없어서. 네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유감이야. be afraid 여기에는 여러분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야. 뭐뭐 해서 유감이다. 자, 여러분 can't 뒤에는 turn The writing paper 이미 생된 거지, 그치? 제출할 수가 없어서 유감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 내가요, 연극을 한 후에, 글쓰기 과제를 제출 되겠습니까? 너 그럴 수 없어서 유감이야. 되겠습니까? 안 돼. 그건 안 돼. 자, 시험 100% 등장합니다, 여러분. All students. 모든 학생들은요, are expected to 동사원형이죠. are expected to 동사원형. 여기도 혹시 여러분, BPP죠. 수동태야. 여러분, 얘는 한단어 선생님이 should라고 그랬어. 뭐뭐 해야만 한다. be expected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잘 봐, 여러분. 밑에 뭐뭐 하기로 기대되다. 뭐뭐 하기로 예상되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의미 꼭 기억해 두시고요. 굳이 얘를 한 단어 바꾸면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이거 시험 100% be expected to 동사 원형이야. 얘는 to 부정사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모든 학생들은 turn in 나왔죠, 여러분? 근데 얘를 봐봐요, 여러분. 목적 어디에서 지금? in 뒤에 있잖아요. 그치? 왜? 아, 이어 동사니까. 목적어가 동사, 부사 사이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turn in. 시험 100%야. 과제를 제출해야만 한다. 언제 여러분? On Friday. 요일 앞에는 전체사 오늘 쓰죠? 이건 여러분 중학교 1학년 거라서 뭐 굳이 안 날 수도 있는데요. 전체사 좋아하시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내실 수도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첫 번째 여러분, long, long ago. 아주 오래 전에 이렇게 여러분, 과거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이는 문장에는 동사가 무조건 과거 시제가 되겠죠? long, long ago. 아주 아주 오래 전에, there was an old lady. 노부인이 살았습니다. in a small village. 작은 마을에. 자, 여러분, 첫 번째. 시험 100%. be known as의 별표. 그는 여러분 be known as 뭐뭐로 알려지다죠. 뭐뭐로서 알려지다. 시험 100%예요. 두 번째, the richest person. 여러분 richest 무슨 급이야? 최상급이지. 여러분 최상급 하면은 정관사도를 꼭 써줘야 돼. 여기 더 없으면 틀려요. 최상급 앞에는 정관사도를 씁니다. in 동그라미 별표. 최상급을 쓸 때 여러분 그 뒤에 여러분 단수명사가 오면 전체사 in을 쓰죠. 여기다 여러분 of를 써놓고 맞냐 틀리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딱 마을에 하니까 여러분 다 in인 거 알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안 낼 수도 있어요. 그 마을에서 뭐래 여러분?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되겠니?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이 문장에서 여러분 be known as was 과거 시제니까 was known as 시험 100%입니다. But, 그러나, she was also famous for, 여러분, she was also famous for, 자, 여러분, be famous for, 뭐뭐로 유명하다, 무엇무엇으로 유명하다. 선생님이 아까 이거 비슷한 거 얘기했죠? 뭐 배웠습니다, 여러분? be known for. 그죠? be known for. 되겠습니까? 자, 한번 잘 봐. 지은아, 거기 들어봐. 시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look famous 대신에 빈칸에 알맞는 말을 고르시 해놓고 보기에 famous가 없어. 교과서를 겁나 열심히 해야 들어. famous인데 famous 없네. 근데 보기에 known이 있어. known 쓰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또는 여기 famous를 여러분 known으로 바꿔놓고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s랑 for에 빈칸 채워놓고 빈칸에 알맞는 전체사를 고르실 수도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be known as, 뭐뭐로 쌀려지다, be famous for, be known for, 뭐뭐로 유명하다. 되겠니? 두 번째, 여기 for 전체사지? 그 뒤에 여러분, spend냐, spend냐 물어볼 수 있겠지? 왜? 전치사 뒤에 누가 올 때는? 동사 성질이 올 때는? 동명사. 시험 100%. spending 100%. 시험 100%. 벌써 100%짜리 5개 나왔어. 선생님 안 나왔는데요. 여러분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전치사 뒤에 동사는 꼭 나온다는 얘기요. 알겠어요? 자, 그녀는 뭐래 여러분? spending very little money. 매우 작은 돈을 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이건 여러분 100% 하지 않을게요. 자, 여러분 little 별표, little 별표. 자,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목. 자, a few, a little, few, little.
자, 여러분. 어퓨와 퓨는 셀 수 있는 명사 수의 개념일 때 쓰지요. 얼리를과 리를은 셀 수 없는 명사 양의 개념일 때 씁니다. 자, 어퓨와 얼리를은요, 조금 있는 긍정의 의미에서 쓰입니다. 근데요, 퓨와 리를은 거의 없는 부정의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노파는 지금 돈을 많이 쓰는 거야? 거의 안 쓴다는 얘기야? 거의 쓰지 않는 걸로 유명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리를이었단 얘기야. 왜? 돈은 셀 수 없는 명사고 부정의 의미니까요. 이해가 써? 요 리를에다가 여러분, 얼리를 써도 틀리고요. 퓨를 써도 틀려요. 이해겠습니까? 리를, 요 자리에 여러분, 퓨나 얼리를 써놓고 맞냐? 틀리냐 할 수도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내가 내면 100%야 하고 내가 내면 너네 학교 선생님 내가 아니니까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녀의 가족은 always 여러분 항상 가로 무슨 부사? 빈도부사죠. 빈도부사 위치 조비디 일동앞 조동사 비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오죠. 자, 비동사 was니까 뒤에 왔죠. was always 그녀의 가서 항상 배고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서술형 나왔을 때 아, 빈도부사의 위치 조비디 일동함 꼭 기억하자. because 동그라미 여러분 because 뒤에는 주어 동사 접속사니까요. 뭐뭐하기 때문에 because의 별표 she didn't buy 그녀는 사지 않기 때문에 뭐라는 사? enough food 별표 한 10개 주세요. 선생님이 내면 꼭 낸다는 얘기야. 자, 얘는 여러분 뭐 묻는 문제냐면 enough라는 단어가 얘들아 명사를 꾸며줄 때는 앞에서 꾸며줘요. 충분한 명사 이렇게요. 근데 enough라는 단어가 형용사나 부사를 꾸밀 때는요 뒤에서 꾸며줘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기 여러분 푸드는 명사니까 충분한 음식 이렇게 됐잖아. 얘를 시험에 푸드 이너프 이렇게 써놓고 맞냐 틀리냐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너프가 명사를 꾸밀 때는 이너프 명사 충분한 음식 이너프 푸드 꼭 기억합시다.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그들은 여러분 가족이 되겠죠. One day 어느 날 A strange young man 한 여러분 이때 strange는 낯선 이런 뜻이에요. strange는 이상한, 낯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낯선이에요. 이상한이 아니라 낯선 젊은 남자가 came 왔습니다. to the village 그 마을에 he 그는요 여러분 그는 앞에 있는 낯선 남자가 되겠죠. look 네모 무슨 동사야? 감각 동사지. tired 별표 피곤한 형용사가 보러 왔죠. 피곤해 보였습니다. 뭐로부터? From walking. walking의 별 100만 개 주세요. 진아 이거 못 묻는 문제지? 그렇지. 전치사 뒤에 동명사. 그가 knock 두드렸습니다. At the old lady's door. 그 노부인의 문을 그리고 ask 물어보았습니다. Good evening. 안녕하세요. Can you give me some food? 자, 어순 봐봐라. give, 주다라는 수여 동사지. 뒤에 me, 사람 왔죠? some food, 사물 왔죠? 주어 동사, 사람 사물이 오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사형식 문장이에요. 수여 동사라고 하죠. 나에게 뭐를 음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해갔니? 요 문장들아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죠? 요 문장을요. Can you give some food me?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간접 목적어를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쓰는 거죠. 이때 여러분, 전치사 뭘 써야 될까? 여기에 빈칸에. 지은아, 여기 뭐 써야 될까? 여기에? 응? 여기에 뭐 써야 될까? 여기에. 전치사 뭘 써야 될까? 여기에 전치사 2를 써줘야 돼요. 잘 봐야 돼. 무슨 얘기냐면
주어, 수여동사, 간접 목적어, 사람이 온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직접 목적어, 사물이 온다 그랬어요. 자, 진아, 이거 알겠니?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됐어? 이 문장을 삼형식 문장으로 바꾸었으면요. 우리 삼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되겠어요? 목적어 하나밖에 없어. 방법은 주어, 동사는 그대로 쓰고 뒤에 있는 직접 목적어를 그냥 목적어로 써주고요. 요 사람은 전치사 플러스 간접 목적으로 써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해서 그걸 부사로 만들어준 거예요. 부사로. 그 삼형식이 바뀌는 거거든. 요때 요 전치사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대다수의 수요동사는 전치사 뭘 쓰면 돼? to를 써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 여기 있는 동사가 make, 만들어주다, buy, 사주다, cook, 요리해주다, MBC. 되겠어? MBC, FL, for you. 이럴 때 여러분 전치사 for로 바꿔주는 거야. 이해겠어? 동사가 ask일 때는 전치사 of로 써주시고요. 대부분 다 to 쓰면 돼.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으로 바꿔서 수요동사 요거 여러분 서술할 수도 있겠죠. 그쵸? 어떻게? some food로 앞으로 오고 기부니까 to me, 나에게 음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요 자리에 빈칸 쳐놓고 알맞는 전치사를 고르실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sadly 가로 자, 좀 생각해보자. The old lady, 노부인이요, answer,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주어 동사죠? 영어는 주 앞에 오는 게 있어, 없어? 없지. 주 앞에 오는 콤마면 여러분 무조건 자리는 누구 자리냐면 부사 자리예요. 그럼 시험에 여기 여러분, sadly를 뭘 고쳐놓고? sad로 고쳐놓고. 맞냐, 틀리냐 할 수 있겠죠. sad는 형용사죠. sadly가 부사니까 sad는 올 수가 없겠죠. 이런 거 여러분 정말 유치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노부인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대답은 접속사예요. 그녀가 did not have any 동그라미 food, 음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요 문장 not이 있으니까 부정문이지. 요 any를 some으로 쓰면 안 돼요. some은 긍정문이나 권유문에 쓰이고 any는 부정문, 조건문, 의문문에 쓰이죠. 요 문장 여러분 부정문이니까 any를 써야 돼요. 요때 여러분 to 부정사 별표. 요때 to 부정사는 앞에 있는 음식을 꾸며주는 형용사정법이죠. 뭐뭐 할, 나눌 음식이 없어요. 자, 여러분 시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to 부정사 밑줄 쳐놓고 얘랑 같은 용법을 고르시오. 여러분 방법은 아주 쉬워. 잘 봐. to 부정사가 누구 뒤에 있는 거? 명사 뒤에서 뭐뭐 할 명사, 뭐뭐 할 명사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주면 돼. 니네 학교는 여러분 이거 어렵게 안 내. 정말 똑같이 찾아주면 돼. 투부정사 누구 뒤에서? 명사 뒤에서 뭐뭐 할 명사 요것만 찾아주면 돼요. 이런 형태 찾아주면 돼. 해석을 해봐. 뭐뭐 할 명사 이렇게 되면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the young man, 그 젊은 놈이요, took. 이때 여러분, take A out of 하면 여러분, B에서 A를 꺼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거, 별표. take A out of B. 과거 시제니까 여러분, took을 썼죠? A stone, 돌을 꺼냈습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out of 별표, out of 별표, out of 별표. 자, 어디에서? 그의 가방에서, out of, 뭐뭐에서, 가방에서 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ask,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then, 그러면, can you lend 동그라미 별표 lend 별표 lend 별표 lend 별표 lend 별표 l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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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랜드는 빌려 주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말이 여러분 발로예요. 랜드의 반대말은 발로예요. 빌리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 잘 봐 여러분. Can you lend? 너 빌려줄래? 이런 뜻이야. 그럼 이거 여러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Can I borrow? 그죠? 이해했습니까? 첫 번째 시문 잘 봐, 여러분. Can you일 때 lend 대신에 borrow를 써놓고 맞냐 틀리냐 할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두 번째, Can you lend를 I can, can I borrow를 써놨어요. 이건 맞아요,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Can I borrow 되는 거야, 이거. Can you lend 너 나에게 뭐를 a pot 항아리를 그릇 좀 냄비 좀 빌려줄래요?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Can I borrow는 내가 빌릴 수 있을까요? 똑같은 말이야. 이해갔어? 여러분 주어 잘 봐야 돼. Can you lend 너 빌려줄래? 근데 여러분 여기에 주어가 너인데 여기다 borrow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Can you borrow 너 빌릴래? 이런 얘기야. 네가 빌려갈래? 이런 뜻이야. 다르겠지, 그치? 같은 말은 여러분, can I borrow? Can I borrow? 내가 빌려도 되겠습니까? 이해했어? Can you lend? 너 빌려줄래? Can I borrow? 내가 빌려도 되겠습니까? 똑같은 말이라는 거. 주어와 동사 꼭 확인해줘야 돼요, 여러분. 시험 100%. Can you lend me a pot? 나에게 냄비 좀 빌려주세요. So, 그러면요. I can make some magic soup. 내가 magic soup를 만들어줄게요. So의 별표. The old lady, 노부인이요. Surprise 별표, surprise 별표, surprised, surprised, surprised. 과거분사야. 사람의 감정은 여러분, 과거분사 PP로 나타냈죠. 이해했습니까? 그 노부인이 놀랐습니다. 여기 만약에 여러분 surprising ing가 보면 여러분 과감히 너 틀렸어 나가주세요. 사람의 감정은 과거분사 PP형으로 나타냅니다. 자, she wanted to know 동그라미 want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만약에 여러분 여기 시험자리에 to know가 아니라 knowing 이렇게 왔으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 want는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와야 되지. 풀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녀는 원했습니다. To know how to make 별표, how to make 별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죠. 뭐뭐 하는 방법. How to make soup using a stone. 돌을 사용해서 스프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굳이 여러분 여기 how to make를 이걸 바꿨으면 how 되겠니? She should make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should 동사 원형과 똑같은 말이에요. How to make는 how she should make.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should 동사 원형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두 번째 using 별표. 이때 여러분 using은요 무엇 무엇을 사용해서 현재 분사예요. 이걸 여러분 어려운 표현으로요 분사 구문이라는데 우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때 using이 여러분 현재 분사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혹시 학교에서 여러분 분사 구문 배웠어요? 배웠을 리가 없죠. 그럼 using 현재 분사야. 이게 여러분 뭐뭐 하면서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해서 돌을 사용해서 수프를 만드는 방법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되겠니? 요거 여러분 서술로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첫째 want 뒤에 to 부정사 목적으로 취한다는 거. 그녀는 원했습니다. 뭐뭐 알기를. 뭘 알아? How to make soup. 수프 만드는 방법을. 의문사 프로 to 부정사 나왔죠? 또는 분사구문. Using a stone, 돌을 사용해서. 이 표현도 있습니다. 되겠니? 이 문장을 꼭 기억해둡시다. 그래서요,
그녀는 rent, land의 과거형이죠. 빌려주었습니다. him, 그에게. afford, 냄비를요. 쳐보세요. 주어, 동사, 사람, 사물이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요것도 여러분, 삼형식 바꾸면, she, rent, 순서 바뀌지? apart, 냄비를. 누구에게? to, him, 그에게. 이해겠습니까?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순서 바뀌고, 사람 앞에 전치사 to 쓴다는 거. 자, 여러분, 랜드를 렌트로 고쳐야겠죠? 미안합니다. 자, and, 그리고, 등유접사예요. 양쪽에 똑같이 여러분, 렌트, 와치드, 동사의 과거시경 연결됐죠. 즉, 그 노부인은 그에게, 그 청년에게 냄비를 빌려주었고요. 지켜보았습니다. The magic soup is always 빈동사죠? 비동사 뒤어야 됩니다. 항상 좋습니다. 즉, 맛있단 얘기죠? 라고 누가 말했대? 영맨 젊은 놈이 말했대요. But 그러나 여기 여러분 그러나가 와야 되는지 알겠죠? 왜? 항상 맛있는데 It would be even better 훨씬 더 좋을 거예요. With some potato 뭐가 있으면? 감자가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자 이때 있으면 여러분 수프가 되겠죠. 수프가 would be even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했냐면 better가 무슨 급이야? 비교급이지. 비교급을 강조할 때 여러분 비교급 앞에 still, far, even, a lot, much를 써야 되죠. 그럼 의미는 훨씬 더 뭐뭐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시험 문제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still, far, even, a lot, much 대신에 뭘 써놓고 very를 써놓고 맞냐 틀리냐 할 수 있겠죠. 또는 여기에 밑줄 쳐놓고 2분의 밑줄 쳐놓고 빈칸에 올 수 없는 말을 고르시오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very는요 비교급 앞에 쓰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very라는 부사는 비교급 앞에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with 동그라미 with 전치사니까 여러분 강조하는 거예요. So 그래서요 그 노부인은 went inside 안으로란 부사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어디로 여러분? 미안해 여러분. 이때 inside는 전치사네요. 뭐뭐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여러분 전치사도 쓰이고 부사도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명사가 오면 전치사예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요 returned 역시 여러분 등위접사 and도 양쪽에 똑같은 거였죠. 돌아왔습니다. with 무엇무엇을 가지고 뭘 가지고 some potatoes 감자를 가지고 그 사람은 시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with에 빈칸 채워놓고 그죠? 공통으로 들어갈 전치사를 고르실 수도 있겠죠. 이해갔니? 무엇무엇을 가지고 감자를 가지고 with then 그리고 나서 그 젊은 놈이 말했습니다. The magic spoon은요 taste 동그라미 별표 이거 무슨 동사야? 감각동사지? good 형용사가 보았죠. 매직스푼은 맛있습니다. but 그러나 it would taste even better. 역시 여러분 빈칸 위에도 아래도 쳐놓고 맞냐? 아, 뭐야 똑같은 말 그지? 빈칸 쓸 수 없는 말 아까 선생님 얘기한 대로 still, far, even, a lot, much 또 with 동그라미 그죠? 여기 여러분 아래의 문장이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게 짝 지어진 것을 고르실 수 있단 말이야. 이해갔니? 잘 봐요. 이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자 여기 앞자리에 나올 거랑 뒷자리에 나올 거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여러분 still 뭐 far much very 순서 다 바꿔놔. 근데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거에. 뭐만 안 되는 거야 지금? 베리만 되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뒤에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위드만 돼야 되고요. 이해갔어요? 되겠니? 어떤 식으로 나온다는 거 알겠지? Some carrot. 캐럿은 당근이죠.
The old lady hurried inside 안으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갖고 왔습니다. 뭐를요? 당근을요. 되겠습니까? 역시 등접수로 똑같이 연결됐죠. 과거 시제가. 다음 문장 봅시다. 자, after that. after 뭐만 후에지? 그 후에 some chicken, salt and pepper. 닭고기, 소금, 후추. 자, 봐. 여러분 몇 개야? 단수야, 복수야? 주어가 복수지? 엔드를 그렸으니까 오의 동그라미 풋. 여러분 요때 풋은 과거 분사야. 생각을 해봐 여러분. 닭고기랑 소금이랑 후추가 넣은 거야? 넣어진 거야? 넣어진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워 풋, 별표, 뭐 수동태예요 여러분. 요때 풋을 여러분 푸링 이라고 쓰면 안 돼. 왜 여러분? 풋은 현재, 과거, 과거분사가 똑같죠? 풋. 얘네가 넣는 게 아니라 넣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풋이 와야 돼요. 또는 여기 워가 없으면 안 돼. 워를 워즈라 써도 안 돼. 알겠어요? 워, 풋, 별표. 시험 100%라고 강조합니다. 선생님 안 나왔는데요. 그럼 여러분 수동태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시험에. into 뭐뭐 안으로죠? into the pot. one after another 여러분. one after another 별표. one after another 별표. 차례로. 이것도 여러분 서술로 알 수 있겠죠. after that 그 후에 some chicken, salt and pepper 여러분. 우리 접수 샌드 마지막에 한 번만 씁니다. 소금이 넣어진 거지. 워풋. 어디 안으로? 항아리 안에서 냄비 안으로. One after another 차례로. One after another. One after another 차례로. In a little while 곧. 한 단어 여러분 soon. 머지않아 곧 이런 뜻이에요. The soup was done. 네모 별표 was done. 시험 100%. was done. 시험 100%. 자, 여러분, 잘 봐봐. 자, 수프가 다 되었습니다는 뜻이죠? 수동태예요. 과거 시제고, 단수니까, was done. done은 do, did, done이잖아요. 이해겠습니까? 두의 과거 분사형이죠? do, did, done. 시험 100%야. was done. 수프가 다 되었습니다. The young man, 어린 놈이요, invite, 초대했습니다. All the people in the house to dinner. 자, 모든 사람들을 그 집에 저녁 식사해. 되겠니? Everyone, 모든 사람이요, had a big bowl of the delicious soup. 여러분, big bowl, 큰 그릇이죠. delicious, 맛있는 형사죠? 맛있는 수프를 had 먹었습니다. 그럼 이때 해보는 여러분 먹다의 뜻이지 ate라 써도 되겠죠? 이세 과거형 ate 먹었습니다. 그리고요 agreed 동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야. 뭐뭐라는 것에 동의하다. it 그것이 이때 있으면 여러분 당연히 수프가 되겠죠. 수프가 the best soup, 최고의 수프라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해했어요? The young man, 그 어린 놈 새끼는요. 자, took the stone out of 동그라미, the pot, 항아리에, 뭐야, 냄비에서 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Thank you for landing, 여러분. Thank A for B, 4 별표. B에 대하여 A에게 감사하는 뜻이에요. B에 대해 A에게 감사하다. 전체 여러분, 4가 중요합니다. Thank you for 뭐뭐에 대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랜딩 여러분 100, 별표 100만 개 주세요. 소연아, 전체 뒤에 누가 온다고? 동명사.
여러분 여기 랜딩, 랜드, 렌트 뭐 이런 쓰면 다 그냥 랜딩 꼭 기억하자. 전치사 뒤에 동명사. Thank you for lending me the fun. 나에게 냄비를 빌려줘서 고맙습니다. Please take this magic stone. 자, 이때 여러분 take는 가져가세요라는 뜻이에요. 이 magic stone을 가져가세요. 자, it is not cooked. is not cooked 밑줄 짝. 자, 여러분, 그것은 not cooked. 여러분, 그것이 요리하는 거야? 요리되는 거야? 요리되는 거지? cooked. 여기 여러분, cooking 쓰고 있으면 지옥 가세요. 이때 여러분, 이너프는 충분히 라는 부사예요. 충분히 동사를 꾸며줍니다. enough. 충분히 요리되지 않았습니다. maybe, 아마도 라는 부사죠. 같은 말로 perhaps.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maybe, 아마도. 같은 말은 perhaps. 아마도. you can cook. 너는 요리할 수 있습니다. it. 그것을. some more, 조금 더, 좀 더 요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is 뭘까요, 여러분? 이때 is은 뭘까? 그렇지. 에? 스프라고요? 그렇지. 이때 is은 앞에 있는 magic stone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The old lady, 그 노부인은요, forget, 잊었습니다. that 동남이 대신 접사죠. 그 노부인은 forgot 잊었습니다. 뭐를요? A lot of food 동그라미. 자, 지은아, 지금 푸드에 S가 있어 없어? S가 없어. 셀 수 있다는 얘기, 셀 수 없다는 얘기야? 셀 수 있어요? 그렇지. S가 없으니까 셀 수 없겠지. 그치? 고를 여러분 이때 A lot of는 much로 바꿀 수가 있겠죠? 여기다 여러분 만약에 many를 쓰면 지옥 가십니다. 알겠습니까?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 수를 나타내니까요. 또는 lots of를 써도 되겠죠? a lot of, lots of, plenty of 다 같은 말이죠. many는 안 돼요. 또는 뭐 a great deal of 많은 양이라는 뜻이에요. 다 되겠습니까? many 쓰면 안 돼. 시험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빈칸에 올 수 없는 말을 고르시오. 되겠어요? 여러분, many랑 같은 말은요, 수를 나타낼 때 많은 의미는 a number of예요. a number of. 많은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잊었습니다. 많은 음식. 잘 봐. food에 별표치고요.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단수지. 그리고 시작 과거니까 was, used, 시험 100만 개 별표 100만 개. 자, 여러분, 많은 음식이 was, used,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많은 음식 뭘까? 치킨, 당근, 감자, 소금, 후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해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용되었습니다. in 동그라미 making 별표. 전치사 뒤에 동명사죠. 시험 100만 개. 시험 100만 개. 시험 100%. 여러분, in ing 뭐뭐 할 때 라는 뜻이에요. 또는 뭐뭐에 있어서 뭐 할 때. in making the stone soup, 그 stone soup를 만들 때. 이해했습니까? 요거 난 선생님 요거 서술형도 될 수 있어. 중요한 표현이 너무 많아서요. 이 문장 여러분 꼭 외워주세요. 제발요. 자, so, 그래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To herself, 여러분, say to oneself, say to oneself, 혼잣말하다,
혼잣말하다. Say to oneself. 혼잣말하다. 자, 시험에 여러분 여기 to를 빼놓고 맞냐 틀리냐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Say to oneself야. 과거시제니까 said to oneself. herself. 자, 여러분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herself냐 her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얘기했지?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인물일 때는 목적어 자리에 제기되면서 쓴다 그랬어요. 되겠니? 여기 여러분 허스 안 돼. 지은아 힘내자. I'm so happy. 나는 행복해. I don't have to. 여러분 이때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지? 자 여러분 여기 잘 봐. 여기다 must 쓰면 안 되고요. Don't have to. Don't need to. 또는 need not 동사원형.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동사원형. 뭐뭐 할 필요 없다. 뭐뭐 할 필요 없다. must의 부정문이에요. 자, spend 역시 much 동그라미 money는 셀 수 없는 명사죠. 여기다 여러분 man이나 a number로 쓰면 안 돼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On food, 음식에 anymore. 여러분, not anymore죠. Not anymore.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Not anymore.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우리는 can have. 우리는 먹을 수 있대 뭐를? 매직 스프를 매일. 되겠습니까? 꼭 정리하고요. 선생님이 중요하다 표현들은 제발 좀 이해가 안 가면 외워서라도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